뉴스타파는 자승 총무원장을 직접 찾아가 은 씨와의 관계를 물었습니다. 스님, 저는 저 뉴스타파의 황상진 기자인데요. 스님, 제가 은행표 씨에 대해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. 스님께 여쭤볼 게 좀 있어요. 스님. 뉴스타파에서 나왔는데요. 은행표 씨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 많이 친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. 하지 마세요. 조기동 총무원은 10월 1일 오전 뉴스타파에 서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. 총무원장과 은인표 씨의 관계를 묻는 두 번째 질의서를 보낸 지 7일 만의 일입니다. 자승 총무원장이 은인표 씨의 재판을 놓았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며 뉴스타파가 확보한 녹취록은 왜곡된 정보를 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.